예, 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빨리 좀 더위가 가셔야 될 텐데요. 이건 건강에 안 좋으신 어르신들 건강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438장, 438장. 예. 내 영혼이 은총해봐 438장 찬양드립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아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2023년 8월 25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6절. 광고 먼저 드립니다. 내일 토요일 새벽에 교회 오셔서 나무도 자르고 그철 기둥도 자르고 해야 합니다. 우리 젊은이 사람들 좀 많이 오셔서 도와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맛있는 김밥을 아침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아마 점심도 준비될 것 같은데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6절 공대에 올리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여 베고라스의 정손이여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의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무엘상 9장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터닝포인트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의 작은 사건이 나중에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는 그런 계기가 되죠. 오늘 본문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신명기 법전에 이미 나중에 왕이 세워질 때 어떻게 될 거라는 걸 기록한 걸로 봐선 언젠가는 이스라엘도 왕이 세워져야 될 것이다. 하나님 이미 아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왕 주시기로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베냐민의 한저 시골에서 한 청년이 등장해요. 그 청년이 나중에 왕이 될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본인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는데 하나님 역사가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한번 보세요. 잃어버린 아버지 암나귀 한 마리 찾으러 돌아다니던 이 청년이 사무엘을 만나고 왕이 되는 이 역사의 출발점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9장에 사고 10장에 가면 이제 전체 국민들이 모여가지고 미스바에서 공식적으로 투표합니다. 투표. 심지 뽑는 투표를 하는데 그게 사울이 또 공식적으로 뽑힌다고 해요.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왕을 세워도 정말 특이한 방법으로 세우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9장 1절에 기스라는 사람이 등장한다. 이 사울의 아버지, 유력한 사람이었다. 유력한 사람. 유력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 재산이 많다는 뜻으로 유력하다는 뜻이고, 또 정신력이 강하고 육체적으로 건강하다는 것도 유력하다고 그래요. 뭐 양쪽 다 의미가 있으니까 아마 둘 다일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나눌 때, 베냐민 지파는 이 지파가 잘못을 저질러서 다 죽고 600명밖에 안 남았거든요. 600명이 전체 지파가 나눌 땅을 나눴기 때문에 각 집안의 땅들이 다른 지파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다른 지파는 되게 몇만 명씩 되는데 베냐민 지파 다 죽고 600명밖에 안 남았다고 성경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개인의 땅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그 사울의 아버지가 육체적으로 강하다는 사실은 그 아들 사울이 다른 백성보다 얻기 위해 하나 더 올라올 만큼 체격이 좋았다. 그걸로 봐서도 이 집안 자체가 기골이 장대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유력한 사람이었으니까. 뭐 유전적인 영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쪽 쉽게 말해서 성장 과정에 좀 좋은 환경에 자란, 좀 부유한 환경에 자랐지, 사울이. 그런데 나중에 뒤에 보면 사울이 굉장히 겁이 많고요. 아주 겁이 많았던 사람 같아요. 성격이나 이 사람 됨됨이가 처음에는 사람이 겸손하고 좀 순수했던 것 같긴 한데, 근데 대범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좀 보는 안목도 좁았고, 사람이 소심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비정상적인 질투심을 발휘해가지고 자기 죽을 무덤을 스스로 파지 않습니까? 자기 생명을 스스로 파멸시키고, 역사 속에 참 가장 불행하고 많은 사람에게 멸시받는 비웃음의 대상이 됐습니다. 사울왕.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가졌더라도 이 하나님 앞에 이 자기 내면 영적 상태가 올바르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환경도 파멸로 끝날 수 있다. 이건 참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죠. 여러분 그걸 좀잘 생각하셔서 환경 탓하지 말고요. 환경이 너무 좋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환경이 나쁘다고 불평할 필요도 없고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사울이 설명하는데 사울 한번 보십시오. 2절에 사울은 베냐민 지파 속한 기스의 아들인데 첫째 그가 준수했대. 준수해서 인물이 잘생겼나 봐요. 사울이 미남이었던 것 같아요. 준수했대. 근데 사울이 뭐 지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덕이 많았는지 또 학업은 얼마나 했는지 이런 내용 또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었는지 이런 것들은 전혀 언급이 없고 특히 정신적인 문제는 어떤 게 있었는가 이런 게 언급이 없습니다. 중요한데 빠진 부분이죠 이게 사실. 우리가 한 사람의 전기를 쓴다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룰 그런 부분들이 사울에게서는 다 빠져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건 이제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지시를 받고 가는데 그 아버지 부모에게 절대적 순종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사명은 그게 작은 거라도 정말 충실했던 것 같아. 그 암나귀 하나 뭐 가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집안이 꽤 부주했다는데 아버지가 유력한 사람, 부자라는데 암나귀 하나 뭐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잖아요. 근데 그거 찾겠다고 몇날 며칠 또 기간을 보면 땅을 보면 멀리 갔습니다.
저 북쪽 끝까지 갔다고 해, 남쪽에서. 그러니까 그 맡은 소명한테 충실히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나중에 보면 이 사무엘을 대할 때도 예의도 아주 분명했고 사람이 또 굉장히 겸손했던 사람인 건 맞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모든 이 긍정적인 인간적 조건이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이었다든지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든지 이런 기록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고 사울의 비극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사울은 아버지 기스의 명령을 받고 암나귀 찾으러 돌아다녔습니다. 이 행동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교훈도 있고 있죠. 정보가 있습니다. 자, 사울이 암나귀 찾아 나선 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 거 아닙니까? 이거 특별히 인정할 만한 부분이죠. 칭찬받을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아버지가 암나귀 한 마리 돈 얼마 한다고 이러면 그 내버려 두십시오. 날도 더운데 어떻게 찾으러 다닙니까? 지금도 그 유대 광야는 위험한데요. 그 고대 시대에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맹수도 많고 날도 덥고 잘못하면 뭐 목말라 죽을 수 있고 굶어 죽을 수 있는데 그런데 사울은 불평 한마디 없이 왕이 되기 전에 이렇게 겸손한 순종한 사람이었대. 순종의 사람.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사울이 처음 시작할 때 겸손한 사람이었던 건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되고 증명이 됩니다. 근데 나중에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버린단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던 처음 가졌던 그 겸손한 마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세상이 여러분을 반역하고 세상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배신하고 여러분의 상처를 주더라도 제가 설교드린 것처럼 그 악을 악으로 갚다가 내가 악한 존재가 되면 우리 실패하는 거예요. 악이 승리하는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사울이 그런 실패자였단 말이에요. 처음에 이렇게 겸손하고 순수했던 사람이 그 마음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 여러분 마음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사람이 제일 많이 상처를 받잖아요. 뭐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상처도 받습니다만 인간은 참 독특하게 같은 인간 때문에 가장 큰 상처를 받아요. 근데 그 인간에 대해서 반응을 잘못하다가 스스로 파멸한단 말이에요. 이 사울의 비극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 초창기에 이 겸손하고 순수했던 또 아버지 명령을 따라서 순종했던 이 사울을 그 발걸음을 재촉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길을 인도했습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 표면적으로는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 한 마리 찾으러 오는 길이었는데 그 길이 왕이 되는 길일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사울은 꿈도 못 꿨겠죠. 근데 그게 하나의 섭리가 있는 거죠. 작은 암나귀 한 마리 찾으러 나선 길이 왕이 되는 길이었다. 이 참 대단한 역설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는 더 큰 거 맡기시는 거예요. 그 암나귀 한 마리 아끼고 그 찾으러 나서는 그 열정, 정성을 그래 네가 네 암나귀 한 마리 아끼는 것처럼 이제 내가 너에게 맡기는 이 백성들, 나의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그들 잘 돌봐라 하는 그런 마음이 여기 있었던 겁니다. 저 사울이 암나귀를 찾으러 다녔던 여러 장소들 보시면요. 기브아 집 주변부터 찾았고 처음에 또 에브라임 산지 찾았고 그 옆에 땅 살리사와 살림 땅으로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베냐민 땅을 다 지나가지고 사무엘이 있는 라마까지 왔다는 겁니다. 지도 보시면요, 이 사울의 집에서 이 기브아에서 라마는 굉장히 먼 땅입니다. 암나귀 한 마리 때문에 긴 여행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노력을 허사하도록 하죠. 끝내 찾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인간적으로 이 잃어버린 작고 사소한 것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하셨어요. 만약 암나귀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날 일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왕도 못 됐겠죠. 그 역사적 진실 아니겠습니까? 그 역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잃어버린 작은 것에도 애정을 가지고 그걸 인내하고 하나님 뜻이 성취될 때까지 그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이걸 이제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작은 거라도 포기하지 마라. 그 드디어 흘러 어디까지 왔느냐? 사무엘 집까지 왔대요. 사무엘 집에 오게 된 배경에 보십시오. 자, 여기도 5절에도 중요한데요. 이 사울의 마음이 또 거기에 등장합니다. 사울이 사완에게 말하기를 집으로 돌아가자는 거야. 왜냐? 지금 날짜가 계속 지나가니까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소하고 우리를 위해 걱정하실까 두렵다. 아, 우리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연락할 방법도 없고 암나귀 한 마리는 고소하고 우리 걱정 때문에 아버지가 걱정하실까 생각하니까 빨리 돌아가서 아버지의 걱정을 덜어드려야 된다. 집으로 돌아가자. 그 마음이 참 귀하지 않습니까? 자식 입장에서. 그런데 그 사완이 이 사완의 말 한마디가 사무엘의 운명을 바꾸고 이스라엘 역사를 바꿨어요. 뭐라 그랬나 보십시오. 이 성읍에
사무엘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사무엘을 하나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또한 그는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존경받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성취되는 분이 계신다. 그런 선지자가 이렇게 살고 있다. 그분 만나러 가자. 그래서 사무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 좌변방에서 평소에 사무엘을 본 적도 없던 이 사환조차도 사무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사람이고 존경받는 사람이고 그가 말한 것은 허투루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알았던 하나님 사람 사무엘. 이게 참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들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많은 말들을 하고 삽니다만 우리 말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 말이 맨날 헛것이고 우리 말이 거짓을 드러난다면 세상에서 얼마나 무시당하겠습니까? 성도님 여러분들 입에서 나간 말들이 허투루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말에 신실함 있고 그 말이 성취되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그렇게 존경을 가져다 주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게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그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관계 속에서 오늘 사무엘 인정받았던 하나님 사람이라 인정받고 존경받을 뿐 아니라 여러분의 입에서 나가는 말들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인정받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로 우뚝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불러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로 섬김으로써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람이라 인정받고 존경받는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사울이 아버지의 암나귀 한 마리 잃어버리고 그거 찾으러 나섰던 그 길이 그 평범하고 사소한 일상이 하나님 역사에서 위대한 왕정이 세워지는 놀라운 출발점이 된 줄을 사울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별것 아닌 것 같고 사소한 작은 일들이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놀란 역사의 출발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 우리의 사소한 일이 하나님 역사의 위대한 출발점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존경받으며 우리 입에 나간 말들이 다 이루어지는 감격 속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원근 각지에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내일 새벽에 다시 한번 간구드립니다. 교회 오셔서 함께 일하시고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